섬탑을 올라가는 것은 힘들지만 내려가는 것은 쉽다. 이가 천천. 신성 탐소는 어디 가나? 컴파일 드라이버 레포. 레포는 좋은 카드인가? FTL 레이저 포인터는 일드로의 가치를 하는가? FTL 엘리트 3마리 잡을 수 있겠다. 분열 꼬라지 드로가 심하게 망함. 진짜 디펙트 밸류 올릴 생각하니까 꿈이 턱 막히네. 아니? 병 번개면 그냥 가방이잖아, 씨. 고비는 자유가 아니에요. 약해 빠진 파란 로봇한테 잡아먹혔어. 아니 엘리트보다 더 세잖아 얘네들이. 이게 왜 잡몹들이 엘리트보다 센? 오한. 뽑아버려줘.
이펙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언리품. 이어. 이거 딜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방어도도 좀 아슬아슬함. 과연 드로가 잘 나왔어. 진짜 기적적으로 살았다. 인편. 밑빠진 디펙트. 유물 꼬라지. 아이고, 세상에. 외형젤. 이거. 이거 황금 우상 있어가지고. 물음표 보면서 피우상 만들어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외형질하기 좀 그래. 안아줘요. 이거지. 지거진. 축전기. 일제 사격. 축전기 벌어지고 있나요? 컴드? 융합? 융하하하하합. 상점 두 개 볼까? 하나 볼까? 두 개 봐봤자 돈도 없으니까. 마음 뜨자. 꽝꽝꽝. 삼광 디펙트. 꽝꽝꽝. 제우스. 디우스. 어? 와플? 와. 플. 이런 거 사면 세지긴 하는데, 몹 잡으면 몹이 줄 듯.
일딜 손해 나이다. 아니? 튀어. 뭐 먹지? 컴드 재활용으로 얇은 덱을 할까? 디펙트 얇은 덱이 좀 약하긴 해. 아니 그냥 디펙트가 약해. 이놈이 약. 아니 영채와 왜 이렇게 안 나와? 나 안 맞아서 다행이다. 밀집. 이 디펙트는 가방이 두 개네요. 아하오. 아하오. 아 남자 루트. 빙하. 냉정함. 기계학습. 덱을 좀 돌릴 생각을 하죠. 부채. 슬슬 편향을. 슬슬의 오브 더 스파이어. 오브 더가 아니라 슬레이 더 스파이어. 역시 편향이야. 써편. 그냥 편향 두 개 먹을까? 알약 찾으면 되잖아. 디펙트야 약 먹을 시간이야. 돼. 눈피. 영체화 강화하려면은
불 세 번 봐야 되는데. 블리트 저기 있으니까 어차피 길은 고정이고, 여기 불 두 개 보면서 영체화 강화하고 그식이 그 메아리만 어떻게 좀 융합하자. 디펙트야, 그걸 하자. 융합이다. 첨단장 더 뽑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뒤로 쭉 봐서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 따그리 다 지우고 융합 이중시전으로 꿀 빨자. 캘리퍼스 메아리. 이제 이제 뭐 해야 됨? 근데 이제 뭐 함? 뭐함 이제? 메아리 영체화까지 나왔으면은 먹을 건 다 먹은 것 같은데. 영체화 쭉 강화하고 메아리도 아마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핵 다 지우면 딜은 후벼 파기가 해줄 거고, 방어도는 냉장음으로 올리고, 컴드로 뽑고. 블리트가 무서워요. 영체화 빨리 강화해야 되는데. 메아리
어, 화상 더럽게 많이 넣네. 몽생 디펙트 터보 메아리 강화할까? 아, 용체화 강화가 먼저지. 메아리 강화 할 틈이 없겠는데. 중사장이 뭐? 오늘부터 술더스를 일찍 한다고. 그래서 아, 방금 퇴근해서 못 봤다고. 일찍 자면 그만이야. 으크크 만치라고. 전. 전체 디펙트. 일찍 자면 그만이야. 천. 천잰데. 배치 뿌린다. 초 천재 디펙트. 천천 수집가는 배치 뿌릴 만하시. 아니 메아리 좀 나와봐. 피라미드 캘리퍼스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근데 4번밖에 못 키운다고? 근데 8시부터 해서 술더스를 못 봤다면 크무크무 시간까지 술더스를 하면 그만인 거 아닌가? 아닌가? 아니죠. 종게 말 건데. 알고리즘 두 번씩 키우면 8번 키울 수 있고, 창방까지 키우면 10번 키울 수 있고, 10번 키우면 30방원데 완전 해잔데? 흑우색. 아이 우리 좀. 아. 메아리는 안 쓸 수가 없다. 홀로그램? 홀로 홀루 엘리트 안 갈래? 아 근데 엘리트 안 가면 어둠이 턱벌레 나오는 거 아님?
알레. 메아리 안 쓰면 알고리즘을 못 키운다. 그러므로 써야 한다. 아, 전천이 많으면 오한노마. 머리 뽑는 건 디펙트 카드인데. 디펙트 카드를 많이 뽑을 기회를 드립니다. 로스준 프리즘 있었으면 지금쯤 전천으로 4000번 다 뽑았음. 이응 응 아니야. 아이스크림 가비. 식권에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안 나오나? 아, 중시전 넣으면은 덱 파워 세지긴 할 텐데 고민이 되는구먼. 고민이 좀 되시겠군요. 캘리퍼스라 방어력 쭉 올리면은 그거 다 K득이라 터보 못 뽑으면은 메아리 못 쓰는데. 어제 같은 달팽이. 이기긴 했어. 달팽이가 뭐 저겠어. 뭐야? 님 닉네임 왜 이렇게 광고 같아요? 뭐임? 광고임?
구독 감사합니다. 재활용. 잘 배워졌. 아, 잘못 눌렀다. 다중 다중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28. 아, 즐겁다. 이기는 데는 하등 도움 안 되지만 즐겁다. 에너지가 복사가 된다고.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달팽이 빡치려고 하는 겁니다. 후벼파기만 주대 때리면 잡긴 잡음. 언제까지 올라가? 데코로 썼으니까 1000방어네. 달팽아. 번만 누르면 돼. 사과가 유학 중이면 유사과. 업. 메아리 어디 갔어? 한편 개꿀. 목욕탕에 불이 나면 아스파탐.
그럴싸한데? 일리가 있네. 기계학습 태워도 되겠다. 닐리가 있네. 섬탑골공원 아이 더럽게 안 죽네. 지게가 어디 있나요를 외국어로 하면 스튜어디스 크크크크크 스튜어디스 크크크크크 크크크크크 다들 평소에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시는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상점주인 성대모사. 으아. 자동차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곳은 차의 가운데 부분. 왜냐면 차 가운데 라서. 이건 좀 애매하다. 설명이 너무 많다. 상방 대기자. 얼굴을 놓고 있다고요? 나는 돈 받으니까. 메아리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님? 나는 돈으로 벌었다. 이거 주판이 제일 낫겠네. 야쿠아 포션. 천재 디펙트. 이 정도면 썸네일 전천 아님? 초밥 먹다가 이해해주면? ESC. ESC. 메아리 어디 갔냐? 가렌이 좋아하는 씨앗은? 에마 씨앗? 가렌색. 메아리. 대마 씨앗은 괜찮. 앰프 시드.
이번 턴에 서진 편향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융합 쓰고 넘어갈까? 구체 쓰레기 된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밀집 그만 가라. 힘들다. 이제 전기역학 못 보는데. 아, 밀집 깎는 거 봐. 아유. 진짜 상 나쁜 놈이다. 어떻게 디펙트한테 밀집을 뺏을 수가 있지? 약질임. 체력이 좀 많이 깎였는데 밀집 포션 좋고 약화를 들고 가고 가시를 버려야겠지? 일이 좀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어떡할까? 예시를 들고 갈까? 어덜내기 공짜 걷어내기 3개나 있는데 영채와 안 뜨면 빡세겠는데? 안녕하세요. 영채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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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안 뜸? 진짜 안 뜸? 오우 맞겐 써서 편편하는 거 욕심인가? 주판으로 봐야겠다.
어우 징그러벼라. 이거 다 죽으면 주파드로 방어 돌릴 수 있으니까 일단 힘써서 제거하자. 딜은 후파 있어서 안 딸리니까 이긴 것 같다. 아니 이 첨탑 골공원이 박제되다니 말세다. 4연승이라고? 이게 전역술 효과인가? 정신을 차린 맨정신 슬더스. 와, 저 죽었다고요? 하지만 연승이죠. 어황마님 4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심장이 자주 쓰는 숫자. 디펙트가 웃으면 미가하라고 생각하셨나요? 로봇은 웃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사늘한 발상이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로봇이 웃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당신의 그 발상이 고구방어. 깨시로 잡자. 어져. 어? 뭐? 형 방금 저 로봇 웃고 있지 않았어? B급 공포 영화 클리셰. 몰루표 카드 그릇. 심장조차 모독하는 전략의 존재 디아녹스. 우왕 6개월 모래시계 369들 환영루비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방 26드로 부채 292 캘리퍼스 7028 식권 4힐 주판 186방어. 주판은 이러면은 별로 필요 없었겠다. 뭐 없는 거보단 낫지. 천재? 천재 천재 수집가 빔. 초텐사이 디펙트 끝.
왓챠가 제일 많이 죽은 걸 보니 왓챠가 제일 쓰레기 캐릭터인 게 증명되었다. 안박시 디펙트. 뭔 게임하지 근데? 오늘 과로시 점수 위쳐 2871점 심지어. 이 베이스님 아이언 클래스 3052.41런스 아이언 클래스. 3322점 디펙터 2851점 따라서 첨탑 순위는 4위 아클 2위 감자할까? 디펙 3위 중약 심장 998위 왓챠 999위입니다. 왓챠가 제일 약하구만.